올림픽 대교가 보입니다. 승화를 모작한 타워가 보이는데 저거 장치하려고 헬리콥터를 동원했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세 명이 죽었습니다. 이곳은 잠실대교입니다. 잠실대교를 연장하면 강북이죠. 저 끝에 인수봉이 보입니다. 북한산 능선이 보입니다. 700m, 800m 능선이 보이는데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저게 인수봉인데요. 인수봉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장엄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높이는 약 550m입니다. 롯데타워 전망대에 서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123층입니다. 이쪽으로는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를 지나서 정면으로 남산이 보입니다. 293m 높이. 제가 서 있는 데가 550m니까 거의 두 배입니다. 남산타워의 거의 2배 되는 고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남산. 저 북한산 능선. 이게 인수봉. 강북의 모습입니다. 오후 5시 이제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도시를 우리가 7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왼쪽이 주공아파트입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동간 거리가 넓죠. 우리나라 아파트 발달사에서 획을 그은 주공아파트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고수부지 선착장이 보입니다. 이 한강유역 정비는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한강의 폭을 넓히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여유롭게 만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전두환 대통령은 제발 좀 그만 괴롭혔으면 합니다. 이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경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공입니다. 이런 세계적 도시를 만든 데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한 부분만큼 빼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오히려 잘한 것을 나쁜 것으로 둔갑시켜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모독, 인간에 대한 결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저 인수봉이 보이네요. 인수봉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그러니까 저 인수봉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인수봉.
암벽등반 메카 인수고. 성남 방향입니다. 성남 남한산성 쪽인데 저기 11시 방향에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성남 비행장이 보이네요. 저 비행장의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이 롯데타워를 짓기 위해서. 저 하천은 단천입니다. 이 일대는 송파구입니다.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 한승백제 시절의 몽촌 토성이 보입니다. 체조 경기장. 자전거 경기장. 88 서울 올림픽 30년 전의 현장입니다. 올림픽 공원 입구의 정문이 보입니다. 박세직 당시 조직위원장은 저 정문을 3배 크기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 여론, 반대 언론으로 저렇게 축소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 올림픽 공원에는 종합공원이 있습니다. 종합품이 하나 보이네요. 훌륭한 세계적 조각가들을 초청해서 우리는 돌, 쇠를 제공하고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원가가 1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작품 가격이 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서울올림픽의 브랜드 파워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좋은 센트럴파크에 못지않는 올림픽 공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 땅값이,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도 바로 이 근사한 올림픽 공원 덕분입니다. 이 방향은 강동구입니다. 길동, 선로동, 또 바로 밑은 풍납동, 더 멀리 가면 하남시로 연결되죠. 고덕 하남시로 연결되고 한강 상류가 보이네요. 한강에서 청평 쪽으로, 팔당 청평 쪽으로 흐르는 미사리 쪽이 저
아파트 문 뒤에 있습니다. 롯데타워의 그림자입니다. 근사하네요. 롯데타워의 그림자. 롯데타워의 그림자입니다.